완전 예뻐요. 과연 맛있는 우와, 여기는 이제 제 서재가 될 겁니다. 이제 저기 원래 제 서재랑 바꿀 거거든요. 와, 근데 잘했다. 오랜만에 햇살 모닝. 밖에는 오늘 마무리 공사를 하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뭔가 시원섭섭해. 정이 많이 들었어요, 문 작업자들이랑. 이제 점심이에요. 1시야, 1시. 밖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이것저것 같이 확인하느라고 이제 들었어. 야채도. 원래 집에서 나온 거. 칠주삼 맛있겠다. 아, 많이 넣어도 돼? 많이 넣어? 아니야, 다이어트 해야지. 이야, 맛있겠다. 이제 앉으세요. 아, 왜 저러고 다닌 거죠? 이렇게 먹고 일단. 헐. 이렇게 손을 꼽지. 맛있겠다. 아이고. 와우. 드디어 완성된 대. 따라라라라. 완전 예뻐요. 이 문은 나중에 월말에 하는 거고. 오늘은 인스타에서 맛있는 걸 봐가지고 따라해 보려고요. 두부 소보로 덮밥? 오! 오, 이거! 아유! 아유, 미안해. 두부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겠죠? 안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두부를 가능한 바싹 볶으래요. 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우, 물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진짜 빼느라 고생했어요. 한 20분 동안 이거 볶은 것 같아. 굴소스랑 간장 반. 원래는 한 스푼인데 두 밥 먹기 때문에 반 스푼씩. 냄비 망함. 타고 있어. 언나. 오빠. 헐. 완성. 완성. 저녁이 됐어요. 누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놨죠? 빨래는 다 옮겼는데 양말을 못 옮겼어. 양말 빨리 개보자. 양말 정리해보자. 아직 못하고 하고 있는 중이야. 하고 있는 중이야. 오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빠. 응, 오늘의 저녁. 밥이랑 같이. 과연 어떤 맛일지. 그냥 뭐 먹을만한 맛. 점심하러 왔어요. 바깥 풍경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색해. 요거 갖다 놨어요. 여기는 이거 샀어요. 덱 세트로, 다이닝 세트로 샀습니다. 다음 주에 배달된대요. 꺄. 오늘 조깍두기 열하기 전에 넣을 거예요. 안 그러면 기름 엄청 튈 것 같아서. 달걀. 요 김치 볶음밥, 아 깍두기 볶음밥 해가지고 달걀을 가장자리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요.
이게 딱 이쁘게 뽕긋해야 된대. 원래 다른 데서 볶아가지고 밥그릇에 넣어가지고 딱 했어야 됐나 봐요. 잘못 생각했어. 냄비를 프라이팬을 또 하나만 쓰려다 보니. 아, 대박. 예쁘다. 오, 대박. 나름 예뻐지고 있어요. 이따 만나요. 치즈 깜빡할 뻔. 마이너스. 오늘은 평화롭게 여기서 단둘이서 아들은 자니까 햇살석 너무 좋아. 햇살석. 아, 너무 익었어 계란이. 달걀이 너무 익었어. 맛있어? 응. 맛은 있지. 공사 소리가 안 들리니까 좀 이상한데. 항상 공사 소리가 들렸는데. 밥 먹고 공사하셔야죠. 엄마 치킨 먹으러 갈 거야. 빨리 밥 먹고 치킨 먹으러 가자. 치킨 먹을 거야? 아빠! 아빠 아니고. 치킨 몇 개 먹을 거야? 몇 개 먹을 거야? 두 개 먹을 거야. 아우야. 난 치킨. 여기 쏟는 거는 어디서 배운 거야? 야 진짜 웃겨. 치킨. 맛있어. 두 개 먹을 거야? 단세레브스. 어우 추워. 아이 추워. 장 보러 왔어요. 아, 뭐 고하게 살 건 아닌데 마침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탈 수밖에 없었어. 네. 드디어 발견. 맛있는 스테이크 소스. 맛있어요. 찾았다. 베이컨. 이 브랜드 괜찮더라고요. 누가 신발 벗으래요? 신발 벗으면 안 되죠. 우유. 이 신발지 마. 통장 좀 더 긴 걸로. 요거트. 뭐 또? 이거? 하나. 기다려. 어머. LA 갈비 먹을 건데 먹을 거야? LA 갈비? 다이어트해? 기름칠까봐 먼저 넣을 거예요. 오, 해동했더니 아주 잘 떨어지는데? 야, 왜 옷을 벗었어? 아, 부끄러워! 남편은 겉절이 안 먹는데요. 겉절이가 제일 살찐데. 양념이. 오빠 이거 좀 기대주면 안 돼? 여기서 고기 하러 가야 돼. 다 샀어. 갈비 오늘의 저녁 맛있겠죠. 아들은 브로콜리랑 생선. 그리고 이거 타가지고 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좀 줘야겠어. 그리고 왜 옷을 벗고 먹는지. 옷을 왜 벗고 먹는 거야? 또 남자라고 갈비. 역시 맛있어. 등근육. 아들. 아이스크림 놀이에 빠졌어. 냠냠냠냠냠냠냠.
안녕.